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오늘은 격조높고 배움분들이 사랑하시는 화투를 선호해 보려 합니다. 참고로 저는 화투를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는데 꽃의 레슬링 같은 것 같습니다. 레슬링 울타리 같은 것도 보이고 일단 대한제국 시절부터 유행했다고 하니 포르투갈에서 비롯하여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포르투갈이나 일본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게임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꽃이 많은 화투가 좋습니다. 조금씩 더 현대화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도 점점 듭니다. 지켜봐 주세요. 저도 다른 유튜버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작품을 선보이고 싶지만 저는 본업이 자수 작가가 아니라서 퇴근 후 자수 놓기도 빠듯하여 조금씩 늦으니 깊은 아량으로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얼굴 마비가 와서 발음이 더욱더 새버려서 요 근래 녹음을 못했었네요. 패키지 안에는 프린트된 원단, 실, 바늘, 그리고 옵션으로 테슬이나 가방 고리 등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글씨부터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실을 이용하여 글씨는 체인 스티치로 수놓으시면 됩니다. 자수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수놓다가 실이 끊어지면 겁나 마음이 아픕니다. 체인 스티치는 간격도 중요하지만 체인의 크기가 생명입니다. 체인 크기를 일정하게 하시면 매우 정교해 보이는 스티치입니다. 참고로 저는 절대 정교하지 않습니다. 정교와 절교했습니다. Make chain stitch with thread number 1. 1번 실로 언덕 같은 곳을 아웃라인 필링 스티치로 합니다. 아웃라인 필링은 말 그대로 아웃라인으로 면을 채우시면 됩니다. 실의 특징이 워낙 꼬불그려서 그렇게 가지런히 놓지 않아도 채우시기만 해도 돼서 매우 정신줄 놓고 막 놓으셔도 반짝이가 모두 커버쳐줍니다. 걱정 마십시오. 반짝이는 뭐든 이쁘게 만들긴 하는데 제 눈에 얹은 섀도우 반짝이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길. Make outline filling stitch with thread number 1. 광 둘레는 2번 실로 백스티치합니다. 이것이 멋진 폐인 것을 빨간 동그라미로 강조해줍니다. 우리 남편이 이 광자가 들어가면 멋진 카드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조커 같은 것인가 봅니다. 제가 화투를 잘 몰라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Make back stitch around the circle. 3번 실을 이용하여 하얀 달은 가지런히 새틴 스티치를 해줍니다. 빨간 석양 같은 부분도 새틴 스티치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반짝이의 마법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한 가지런히 놓습니다. 화투는 일본에서 넘어온 게임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 이 게임은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덕성을 많이 요하는 게임인가 봅니다. Make satin stitch with thread number 3. 잎의 결을 나눠준 후 1번 실을 이용하여 피쉬본 스티치를 합니다. 항상 가운데 먼저 메워주고 나머지 대충 꼼꼼히 해줍니다. 아시죠? 마법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꽃이 커서 잎은 색밖에 보이지 않을 예정입니다. 힘내보십시오. 아직 마의 꽃 구간이 있습니다. Make fishbone stitch with thread number 1. 나비의 안테나는 1번 실을 이용하여 카우칭으로 자리를 잡아줍니다. Make couching stitch with thread number 1. 밑부분의 빨간 도깨비 같은 구름은 우선 모두 2번 실로 새틴 스티치로 덮어줍니다.
꼼꼼히 대충 덮어줍니다. Make satin stitch with thread number 2. 1번 실을 이용하여 도안지를 보고 본인의 핏을 잘 살려서 구름 모양을 대충 세심하게 카우팅으로 내줍니다. 카우팅을 할 때는 처음 스트레이트는 느슨하게 해야 모양 잡아주기가 편합니다. Make couching stitch with thread number 1. 겁나 반짝이는 금사로 나비를 새틴 스티치로 덮어줍니다. 결 따라서 세상 세심하게 덮어줍니다. 나비 아래 날개를 레드로 했는데 너무 조잡스럽게 보여서 모두 금사로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금사로 덮어주세요. Make satin stitch with thread number 5. 2번과 1번 실을 섞어서 불리온 스티치를 해줍니다. 14번에서 15번 정도 바늘에 느슨하게 감아주시고 바늘을 빼주시면 됩니다. Make bullion stitch with thread number 1 and 2. 꽃 중심 부분에 프렌치넛을 해줍니다. 나중에 꽃잎이 올라올 예정이라서 프렌치넛 스티치 위에 또 프렌치를 올릴 예정이라서 너무 촘촘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Make French knot stitch in the middle. You would do it on top of them more. 나비 날개 색상이 변경이 되었죠?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죠? 강요입니다. 불리온과 똑같은 형태로 바늘을 꽂아주고 6번 실을 사용하여 실을 꼬아서 바늘에 넣어줍니다. 안쪽 꽃잎은 6번 정도 캐스톤 스티치를 해주시고 느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빡빡하게 바늘에 넣으면 바늘을 빼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부터는 항상 3분의 1 지점에 나와서 비슷한 사이즈의 꽃잎을 만들어줍니다. 캐스톤 스티치를 할 경우 꽃잎을 넓게 하고 싶으시다면 저처럼 저렇게 헐겁게 실을 바늘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헐렁헐렁 대신 균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헐렁헐렁 균일하게가 자신이 없으시다면 빨대를 바늘에 꼽고 캐스톤을 해주시면 원하는 균일성이 생깁니다. 꽃잎을 꼭 세워주셔야 합니다. 바깥쪽 꽃일수록 꽃잎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울사로 사용했을 때 실이 내 말을 차 만들거나 자꾸 내가 하면 안 이쁘다고 생각이 드시면 2번 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Make a stone stitch with thread number 6.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프렌치넛이 거의 묻힌 상태라 위에 다시 프렌치넛 스티치를 해줍니다. 많이 티나게. Make frenchnut stitch in the middle one more time. 먼저 입부분을 1번 실을 이용하여 레이지 데이지를 해줍니다. 잎사귀 같다 싶으면 레이지 데이지를 해주시고 난 좀 이제 지쳤다, 이 실과 절교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간단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Make lazy daisy stitch with thread number 1. 저 빨간 동그라미 부분은 2번 실로 해주시면 됩니다. 꽃은 레이지 데이지를 합니다. 한 꽃잎에 레이지 데이지를 두 개씩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꽃잎은 총 5개입니다. 순서는 아래에 있는 듯한 꽃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Make lazy daisy stitch with thread number 2, make 5 petals. 4번 실을 이용하여 레이지 데이지를 합니다. 도안이 다른 수에 감춰져서 잘 안 보이니 한국인이라면 모두에게 있는 투시력을 발휘하여 수를 놓아줍니다. Make lazy daisy stitch with thread number 2. 꽃의 중심 부분은 프렌치너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집에 흰색 시드 비즈가 있다면 시드 비즈로 반짝임을 더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맨 처음 했던 꽃의 중심 부분은 시드 비즈를 달아줬었는데 벚꽃이 너무너무 예뻐졌었습니다. Make Frenchknot stitch in the middle. 울타리 같은 곳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웃라인으로 선을 우선 수 놓아주시는데 수로 커버가 되어서 도안이 안 보이니 화면처럼 수성펜이나 열펜으로 저렇게 표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필링으로 메워줍니다. 이 구간은 마법 구간이니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 1번 실은 말을 잘 안 듣는 실이니 인내심을 가지고 짧게 짧게 잘라서 사용해 주세요. 잘 끊어지기도 하고 잘 엉키기도 합니다. Make outline filling stitches with thread number 1. 이제 표시해 놓은 부분을 2번 실을 이용하여 세팅으로 네모를 수놓아 주시면 됩니다. 총 5개 수놓아 줍니다. 밑부분은 모두 1번 실로 아웃라인 필링 해주시면 됩니다. Make satin stitch with thread number 2. 빨간 벨트 구간은 2번 실을 이용하여 새틴 스티치로 메워줍니다. Make satin stitch with thread number 2. 광은 결을 반대로 하여 새틴 스티치를 해줍니다. 광을 쓸 차례입니다. 스트레이트로 글자 모양을 흉내 내주시면 됩니다. 꼭 흘림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저거 글씨구나 하는 느낌 정도만 내주셔도 됩니다. 글씨를 모두 수놓고 나면 동그라미 주변을 백스티치로 동그라미 표현을 해줍니다. 비즈를 통과하는 바늘을 선택한 후에 아 이래서 장비빨이 좋아야 취미생활도 풍요롭습니다. 비즈실, 1번실, 검정실, 검정고무신, 아무거나 검은색실이면 됩니다. 비즈를 가지런히 울타리 마냥 달아줍니다. 2번실을 이용하여 화투 둘레를 모두 포르투갈 노트 스템 스티치로 해줍니다. 이름이 겁나 멋지구리하고 길지만 간단합니다. 아웃라인 스티치를 하면서 겹쳐지는 부분을 두 번 감아주는 스티치입니다. 영상을 한 세 번 보시고 두 번 실패하고 나면 익숙해집니다. 영상을 한 번 보시고 실패를 안 했다면 당신을 자수 천재까진 아니고 자수 영재라고 칭해드리겠습니다. Make Portuguese knot stem stitch with thread number 2. 안쪽은 모두 금사로 스트레이트를 우선 한 다음에 카우칭으로 해줍니다. Make couching stitch with thread number 5. 열펜이나 수성펜으로 꼭지점을 뒤에까지 베어 나오게 해준 다음 자로 저 미끼 놀이를 합니다. 두 원단을 같이 놓고 창구멍을 위에 만들면서 박음질을 합니다. 창구멍을 메꾸고 디링을 달아주셔도 되고 저처럼 접어서 만드셔도 되니 원하시는 모양으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가방고리 테스를 달아주셔도 되며 필두룬의 D링 가방고리 테스를 옵션으로 같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방 장식을 만들어서 선물로 드릴 분을 추천드리자면 1번 화투를 매우 좋아하시는데 자꾸 잃으시는 분들을 위한 은근부적 2번 화투를 매우 좋아하시는데 잘하시는 할머니 3번 화투의 화도 모르지만 한국적인 것을 좋아하는 외국인 4번 화투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데 유니크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 5번 에브리바디 저는 거짓을 고하지 않는 주린이기 때문에 이실직고 하자면 쉬운 자수는 아닙니다. 자수가 처음이시라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꼭 줄 사람이 있고 내가 꼭 이걸 해서 목에라도 걸고 돌아다녀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500만 번 돌려보시고 연습해보시고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빨간 실은 꽤 색이 잘 빠지는 실입니다. 이염이 되기 쉬우니 물에 닿거나 빨게 되면 바로 즉시 드라이어로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풀 패키지는 필드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니스였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Bye!